자, 이 시간에는 우리 한문 문법, 본동사의 구시, 공태, 시제 이두 가지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145페이지하고 146페이지에 나옵니다. 145페이지 펼쳐봐 주시고요. 145페이지 중간에 보면 동태하고 있죠. 이에는 사동과 피동의 이두 가지 법이 있다. 이런 아시죠? 동태하는 거죠. 지금 우리 본동사의 조동사는 또 본동사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모양이에요, 모양. 동사의 모양이에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저 학교 다닐 적에 영어에 보면 능동태, 수동태 하는 게 있었죠. 능동태, 수동태 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혹시? 수동태를 다른 말로 또 비동태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동태란 말이죠. 왜? 그런데 여기서 지금 능동, 수동 뭐 요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동태는 첫 번째 나오는 거 보면은 사동법. 그 다음에 두 번째 피동법. 이제 본동사가 문장에서 해석이 될 적에 이제 사동법, 피동법 여기에 해당이 되면 된다. 우리가 사동법으로 할 적에는 그 동사가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냐면은 뭐 하게 하다, 뭐 시키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피동법, 피동이 당하단 말이에요. 이걸 당하다. 또 우리가 뭐 모욕을 받다 또는 뭐 수모를 당하다, 모욕을 받다. 또 우리 뒤로 말씀드렸죠. 입다. 어떤 이런 거 다 당한다는 뜻이죠. 피해를 입다, 이렇게 입다, 당한다는 뜻이죠. 동사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하게 하다, 시키다 해서 이렇게 사동표대라고 다른 말로 하면 사동형 이렇게 해도 되고, 당하다, 받다, 입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지금 피동형이라 이렇게 얘기해 봅니다. 그래서 그 문장을 보고 사동법을 해석해서 피동법을 해석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위치가 너무 작게 되었죠. 이 부분은. 자, 우선 사동법에 대해서 얘기를 보면은 제가 사동법 얘기했죠. 사동법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뭐 하게 하다, 시키다, 묻힌다 이런 뜻을 가진 조동사가 있어요. 그래서 본동사는 조동사가 보조동사를 이렇게 꽂아 붙이게 돼요. 이런 뜻을 의미를 받는 조동사가 있다. 여기는 어떤 게 있나? 사. 그 다음에 영, 비,
가르치다는 뜻도 있지만 뭐 그런 뜻도 있어요. 또 우리가 파견하다 할 때 견이죠. 견. 보내다, 파견하다, 견. 이런 조, 여기서 이제 조동사로 쓰이면은 뭐뭐 하겠다, 시키다 하는 게 사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동 조동사 또는 사동 보조동사. 조동사는 그 뒤에 이제 본동사가 오겠죠. 그렇죠? 원래는 이렇게 이제 사동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없죠. 그러면은 우리 예문을 보면은 기충성 그다음에 감 충지 그다음에 헛기심이라 하잖아. 충성 감 천지 법 귀신 이거는 이제 법이 어떻게 그 충성 귀는 거잖아요. 이제 그 충성 이거는 이제 감동하다 천지 하늘 같은 천지 의미는 뭐겠어요? 그 충성이 주어지게 하겠어요. 그 충성이 천지를 목적이죠. 그리고 목적에서는 이거는 감동하다는 자동사잖아요. 그렇죠? 자동사. 근데 자동사 되면 안 되겠죠. 목적을 취하는 동사가 타동사죠. 타동사가 돼야 되는 자, 감동하다 했는데 이 문맥상 자동사인데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고 그게 아니고 문맥상 보니까 이거를 타동사로 해석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감동하게 하다 뭐뭐하게 하다 응? 감동시키다 이런 식으로 풀을 해줘요. 이게 뭐에 결국 사동이죠. 사동. 그래서 이걸 사동형 사동형이다. 사동형으로 해석해줍니다. 근데 여기에 실제로 여기 보면 어떻게 여기 제가 지금 네모 이렇게 여기 보면 사동보조사 사동조동사 사동조동사가 실제는 있는 거예요. 그죠?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것을 되게 생략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죠? 해야 돼.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 사동조동사가 없다 하더라도, 따로 문맥상 이 감동하다는 자동사를 이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감동하게 하다 감동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준다는 거죠. 천진을 감동시키고 또 감동하게 하고, 이것도 보면 울다죠. 울다. 이게 자동사죠. 울다. 이거 귀신이야 말 그대로. 귀신 울다. 아 이게 자동사란 말이다. 문맥상 보면 이거 뒷부분도 어때요? 귀신은 귀신을 하고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앞에 거는 뭐 해야 돼요? 목적을 필요로 하는 동사니까 목적을 대인하니까 타동사가 돼야 되죠. 그래서 그 어떻게 하죠? 울게 하다 이래죠.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죠. 그죠? 귀신을 울게 했다. 이렇게 사동형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죠. 이것도 실제 보면 어떻게 돼요? 요 앞에 업 앞에 사동 조동사가 있다. 있는데 생략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죠? 사동 보조사가
사동 조동 조동사가 없다 하더라도 그 문맥을 보고 그 동사를 사동형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까맣게 난데 보면 이랬어요. 위의 감과 읍 앞에는 사동을 나타내는 보조사가 숨어 있다는 것을 똑똑 깔아야 된다. 이거 무슨 의미는 그 앞에 실치는 사동 보조사가 있는데 생략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이제 피동 동태수 피동 피동 이제 형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했는데 당하다 이거는 있다 같다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나 물건 행위자나 행위물에 의해서 당하다 있다 같다 이것도 역시 보면은 당하다 있다 봤다 이런 어떤 피동의 뜻을 갖는 의미를 주는 피동 조동사가 있어요. 보조동사 또는 조동사라고 그런다 했죠. 여기는 뭐가 있냐면 이거는 피 또 변 위 그래서 여기 뭐에 조동사예요. 본동사는 요 뒤에 오겠죠. 그죠? 본동사는 요 뒤에 오겠죠. 그러면 이제 본동사를 A라 그러면 A를 당하다 있다 봤다. P 대신에 견위 서로 이렇게 통용도 하고 있습니다. 통용입니다. 서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때 말이에요. 자, 그 예문을 146페이지 보시면은 자, 이것도 보면은 법은 법이고요. 그대로 이것은 행하다. 행하지 않다죠. 요건 종은 끝내, 결국 마침내 끝내 귀국 그 나라 이건 망하다. 자, 법이 행하다. 그죠? 이거 이렇게 해석을 해보니까 법이 행하여 지지 않다. 이게 주어고 행하들 행하여 지지 않다. 행하지 않들 행하여 지지 않다. 행하여 지지. 이렇게 당하는 거죠. 그죠? 행하지 당하는 거. 행하여 지지 않으면 이것도 이렇게 보면은 이게 다 생략되어 있어요. 법이 행하여지지 않으면 나라에서 안으면 자, 이 행하다는 것이 이제 어떻게 되죠?
타동사인데, 그죠? 타동사인데 능동이잖아요. 능동인데 이것이 행하여지다라는 피동으로 해석을 해준다 이거죠. 이것도 함께 따지면 어떡해요? 요 앞에 불하고 요 행 이 사이에 그 사이 뭐가 있어요? 피동 보조사가 있는데 피동 조동사라 보조사라 그러죠. 조동사 또 다 쓰여요. 보조동사 같은 말이에요. 요것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 또 생략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이게 없다 하더라도 문맥을 앞뒤로 보니까 법이 행하여지지 나라에서 행하여지지 않으면 자 우리가 대통 해석할 때에서 뭐뭐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이 되죠. 뭐뭐 할 것이다. 끝내 그 나라는 망하다 했을 때 망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망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피동형이 돼요. 피동형으로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동 피동 할 때에 사동 보조사 사동 조동사 또는 피동 조동사가 서 있으면은 그냥 해석하면 되고 설령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생략됐다고 보고 그 문맥을 보고 해석을 사동이나 피동으로 해석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시제. 시제는 시제는 이제 문법상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를 시제라 그래요. 그런데 한문은 이 시제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를 않아요. 생각보다 쉬운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 시제 표시할 적에 시제 부사, 시간 명사. 시제 부사란 게 뭐냐? 부사는 부사인데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가 있으면 쉽겠지요. 그럼 바로 미래형이겠죠. 미래형. 과거형이나 현재, 미래형 이렇게 바로 보이겠죠. 해석이 가능하겠죠. 또 시간 명사도 마찬가지예요. 시간 명사는 어떤 과거를 나타내는 명사, 현재를 나타내는 명사, 미래를 나타내는 명사. 과거를 나타내는 명사 예전에 뭐 예속자 있다. 현재 같으면 지금 급자라든지 이제 급자라든지 미래 같으면 앞으로 있는 후, 뒤급자. 뭐 이런 시간 명사가 있으면은 해석이 쉽지 않죠. 그러면 뭐 문맥을 보고 아 그걸 보고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죠. 근데 이제 시제도 시제 부사도 안 보이고 시간 명사도 안 보여요. 이랬을 적에는 앞뒤 문맥을 보고 앞뒤 문맥을 보고 이 문장이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를 판단하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문 하나 하나 볼까요? 먼저 행하 이 진열세 행 행하 이 진 그래서 행 살고 나면 행자예요. 살고 나면 꽃 살고 꽃이 살고 행이 살고 나면 행자예요. 이건 이미
그걸 다 없어지다. 자, 그런데 보시면 임이라는 것이 부사인데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죠.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죠. 그렇다면 이 문장은 뭐냐? 과거형이죠. 과거형. 과거형으로 해석해줘야죠. 그럼 여기는 다 없어지다 이걸 갖다가 과거형으로 해석해주니까 다 없어졌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없어졌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해석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시간 부사, 시제 부사, 시제 부사라고 그러죠. 시제 부사가 있으면은 해석하기가 쉽죠.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해석하기 쉽죠. 또 두 번째 문장 보면은 신춘 방례 백화만발을 일어났어요. 신춘 방례 그 다음에 백화만발 신춘 방례 백화만발 자 신춘은 세봄 방보다 백, 이건 온갖이라는 뜻이죠. 관용사죠. 온갖 꽃. 많은 발짝. 피다. 자, 이게 방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 이제 한창. 지금 한창. 아양으로. 이거 부사예요. 부사인데 현재를 나타내는 시간상 현재를 나타내는 부사예요. 시제 부사예요. 그러면은 이 문장은 어때요? 여기까지는 보면 이건 어떻게 시제상으로 현재지요. 그러면 이 동사 이건 현재형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세법이 지금 한창 오니 바야흐로 오니 오니 현재가 됐어. 오니 이해하는 거는 있습니다. 뭔가 꽃이 활짝 피었다 안 되겠죠? 이게 앞에 현재 뭔가 활짝 핀다, 핀다 하고 현재형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겠죠. 이제 다음 예문 보면은 기구. 우일 봉궁남 기구 우일 우는 간절 쓸게요 봉궁남 난도 간절 쓸게요 뭐 이거 읽어보면 어떻게 기구 우일 그 나라는 그 나라 우일 일단 나도 볼까요? 봉 만나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봉 어떤 재난이나 어려움 뭐 이런 걸 만나는 것도 봉 국난 그 나라의 재난이죠 뭐 어려운 남자도 있지만 이게 재난 남자예요 재난 남자 재난 자 후일 하는 거예요. 후일 나중에 그죠? 나중에 후일에 명사죠. 명사. 명사인데 이건 어떤 명사예요? 미래를 나타내는 명사죠. 미래를 나타내는 명사죠. 그러면 이 문장은 미래 시제가 미래지요, 그죠? 미래. 그 나라는 후일 나중에
후일의 미래니까 뭐뭐 할 것이다 이래야 되겠죠. 뭐뭐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풀을 해줘야 되겠죠. 만나다라 어떻게 만날 것이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미래형으로 그죠. 미래형으로 해석해줘야 되겠죠. 만날 것이다.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죠. 다시 시제는 얘기하면은 우리 한문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내는 시제 부사 또는 또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 명사가 있으면은 그 시간 명사 또 시제 부사를 보고 과거, 현재, 미래를 미래로 미래형으로 그 동사 운동사 해석하면 되고요. 그런데 시제 부사도 없고 시간 명사도 없을 때에는 없을 때에는 앞뒤 문맥을 보고 과거, 현재, 미래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동태 시제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